가시 없는 두릅입니다. 민두릅 하기도 하고요. 가시 없어가지고 수확할 땐 좋죠. 키는 평균적으로 한 60에서 80 정도 됩니다. 주당 가격은 3,000원이고요. 택배도 가능합니다. 택배 수량은 최소 단위가 50주입니다. 50주 하면은 15만원이죠. 택배비는 착불입니다. 100주 이상 하시면은 택배비는 저희들이 내드립니다. 두릅은 그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심으면 좋습니다. 배수가 잘 안 되는 땅에 심으면은 두릅이 잘 안 자랍니다. 밭도 끝은 데 심으면 좋죠. 바깥쪽으로요. 또 모래 성분이 좀 있는 토양에 심으면 좋고요. 뭐 마사라든지 이런 거요. 두릅은 심을 때 구덩이 파가지고요. 물을 조금 주고 심으면 되고요. 만약에 뭐 일기예보를 보시고 오늘 두릅 심는데 내일이나 모레나 며칠 후에 비가 한 2, 30mm 오면은 거의 물 안 주고 심어도 됩니다. 3월 한 10일까지는 특별히 물이 있으면 주면 좋고요. 물이 없으면은 물을 조금만 줘도 심어도 잘 삽니다. 두릅 원래 심으시고요. 내년에 전지하실 때는 내년에 따먹고 두릅 밑에 있죠. 밑에 부분에 거의 눈 있죠. 한 두 개만 놔두고 나지막하게 잘라보면 그게 힘차게 또 올라옵니다. 그런 식으로 두릅 전지하시면은 두릅은 거의 키 높이에서 항상 수확할 수 있습니다. 보통 이제 두릅을 전지 방법을 잘 모르신 분들은 두릅 키가 너무 커가지고요. 두릅 딸 때도 힘들거든요. 이제 전지를 내년에 수확해 먹고 올해는 나무를 그냥 키워야 되고요. 내년에 수확을 봄에 3월 말이나 4월 달에 해 먹고요. 두 마디 놔두고 눈 두 개 놔두고 잘라보면 됩니다. 그러면은 두릅을 계속 그 키 높이에서 수확할 수 있습니다. 식재 간격은 딱 정답은 없어요. 정답은 없는데 그러니까 뚝 쪽에 거의 한 1m 간격 쭉 심으면 됩니다. 뭐 전문적으로 농사 지으실 분들은 두릅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유튜브 보면 나오거든요. 그런 데 참조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. 여기 위치는 경산 톨게이트에서 한 5분에서 6분 거리고요. 제가 위치하고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.